이거는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고요. 입법 예고. 그러면 제가요 네. 눈좀발 바꿔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이 잘못됐다, 경찰국 신설 문제가 위법이거나 위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결이 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회에 오셔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를 했는데 우리 행안부는 야당과 협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국 신설하는 거를 한 번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합니까? 그 공청회나 설명회 때 저희가 참여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공청회는 내부적으로 하시는 네. 거고 아니, 일단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후에라도 이러이러한 법리와 이러이러한 원칙에서 접근했습니다라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협치하는 겁니까? 이것도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단 한 번도 국민 여론이 긍정적인 점이 없습니다. 6월 20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46.4%, 찬성 39.7%. 처음 출발했을 때는 반대가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7월 29일 날 발표된 조사에서는 반대 53.4%, 찬성 29.9%. 이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경찰국을 신설하는데 무리하게 했잖아요. 법적인 검토 기반 내에 하지 않고 대통령용으로 일방적으로 했고 또 입법 예고 기간도 단축해서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옳게 보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해해 줄려도 이해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경찰국은 대통령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법 예고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법으로 여태까지 직제 개편하면 법으로 했지 언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고요. 입법 예고. 그러면 제가요 네. 다시 한번 그렇게 대통령을 주장하시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논점을 바꿔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원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이 잘못됐다, 경찰국 신설 문제가 또 위법이거나 위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결이 된다면 이런 가정하에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윤석열 네. 대통령도 탄핵이 되는 거고 대통령령으로 했으니까 대통령님하고 상관없고요. 왜 그 대통령령으로 한 거 국무회의 열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책임질 사항이고요. 만일 법원에서 그런 판단이 나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대통령이 지겠습니다. 사인하고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죠. 국무회의를 주관하잖아요. 그리고 그 실질적인 일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네, 당연히 저는 책임을 집니다. 이게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뭐 우리 5주째 연속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문다. 이 사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갖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날 영국 이코노미스트 칼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정책을 싫어하고 특히 중요한 점은 그의 오만한 방식을 더욱더 싫어한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유를 제대로 국민에게 설명도 못했다. 그는 정치의 기본적인 수조차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다 일방통행식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윤 대통령 규칙을 어기기 전에 규칙부터 배워라.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 기본부터 배워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동의하는 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칼럼이 전 세계에서 돌아다닌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격하게 떨어뜨린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다양한 의견이 창피한 줄 알아야죠. 변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칼럼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는 반박의 논리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박의 논리에 앞서서 왜 이렇게 됐을까? 깊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